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화가 원숭이입니다. 네, 이번 주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한 것처럼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케치가 아니라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뭔가 결과물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오늘 패브릭 아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패브릭 아트는 집에서 쓰고 있는 천,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무지의 커튼, 뭐 테이블복, 식탁복, 여러 기타 등등 천이라면은 다 활용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지루하다, 지겹다. 그러면은 새롭게 탄생을 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네, 파우치네요, 파우치. 여기에다가 우리 화장품도 넣고 간단한 소지품을 넣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인데요.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보여드렸죠? 이거는 시장 가방으로도 쓸 수 있고 아이들 도시락 가방, 그 다음에 신발 가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방도 있습니다. 자, 이 가방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 저한테 수강을 해야 되지만, 자, 오늘은 많은 테크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하고도 쉬운 패브릭 아트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릴 거는요, 이 평면에 이제 뭐를 그리냐, 우리가 초록 색깔 잎사귀를 그릴 텐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잎사귀를 우선은 스케치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리기가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필로 그려보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연하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스케치는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색칠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색칠은 물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초록 색깔이니까 우리가 초록 잎사귀를 그린다 그러면은 초록 색깔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가까운 색깔들, 그러니까 연계 대비가 될 수 있는 색깔들을 짜 놓습니다. 그러면은 초록 색깔과 같이 친한 색깔들이 뭐가 있나 하면은, 자, 연두도 있고 녹색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랑도 있고 여러가지 색깔이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짜고 있는 물감은요, 여러분들 천에만 쓰는, 그러니까는 전문 물감이에요. 패브릭 물감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하방이나 한번 가시면은 패브릭 물감이라고 아마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패브릭 물감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물감 있고 자 옆에 물을 갖다 놨습니다. 자 붓에 물을 담아서 우선은 내가 스케치한 부분에 물을 적셔줘요. 그러면 자 여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한 5초? 예, 기다려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이 지금 천이 물을 빨아 당겨서 먹을 겁니다. 또 하나 더 실어볼까요? 물을 동그라미 안에 충분히 비벼면서 스며들게끔 물을 칠해줘요. 자, 그러면 자 천이 이 관목천이 이 물을 빨아 당기겠죠? 자, 다음은 자 5초 정도를 세고 난 뒤에 기다렸다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번지죠? 그쵸? 번집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만 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테두리를 벗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하나 자 번집니다. 오 이거 번진다 어떡하지 밖으로 나간다 상관없습니다. 밖에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으시고요. 이번에는 물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를 마련해서 가지는 밑으로 내려오면 좀 붉어지겠죠? 붉고 위로 올라가면 가늘어지고 우리가 그림을 스케치할 때도 배웠을 거라고 이제 동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아마 그쪽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 밑에는 조금 붉게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늘어진다. 근데 붉어졌다가 갑자기 가늘어지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그릴 스케치한 선을 따라서 우선은 가지를 그려준 다음에 자, 또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물을 동그라미 안에 다 하나 칠한 후에 천이 물을 빨아들이고 난 후에 칠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냥 천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칠한 후에 그 다음에 색을 조절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건 여러분들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뭐라 했죠?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작가이기 때문에 네. 정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물을 발라놓은 후에 하게 되면은 되게 빠르게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요 끝에 부분은 좀 약간의 칠해져 있는 색깔보다는 약간 진한 선으로 진한 색으로 콕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콕 찍고요. 콕. 콕.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선을 꺼주고요. 자, 초록 색깔만 있으면은 너무 심심하니까 자, 여기다가 약간 노란색을 한번 잎사귀도 넣을게요.
이렇게 노란색 하나 넣었어요. 넣었는데 여기다가 또 주인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초록 색깔들은 다 엑스트라다 생각하시면 얘 노란색은 주인공이다. 자, 초록 색깔이 주변에 많으니까 이 친구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게 돼 있죠, 그죠? 그걸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콕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을 때 번지죠? 콕 진한 선으로 한번 라인을 좀 꺼보고요. 좀 더 나 심심해요. 뭔가 좀 특이한 거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예, 혼자는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는 자 옆에다가 하나 더 해볼까요? 어디다가 해볼까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란 색깔로 하고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약간 주황색깔 빛으로 나오는 자, 요때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여기는 잘 번졌죠? 왜 안 번질까요? 여기는 그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좀 더 번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물을 살짝 해서 안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저절로 번지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라인을 또 꺼야 되겠죠? 자, 라인을 자, 그 다음에 나는 요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좀 더 재미를 두고 싶어요. 그러면 점을 찍어 볼게요. 이게 조화라고 할 수 있죠. 왜?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어야 심심하지가 않아. 그래서 자, 이렇게 큰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런 작은 동그라미로 점이지만 이렇게 같이 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포인트도 그쵸?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손가락에 열 손가락에 다이아몬드를 10개를 다 했다 그러면은 다이아 반지의 그 희소성은 떨어지겠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점을 포인트 주기 위해서 여기만 찍었는데 여기 사방을 다 찍게 되면 안 좋다는 거. 자, 그럼 저는요 이제 다음은 저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뭘까요? 네,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같나요? 이렇게 해서 이쁘게 됐고요. 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약간 밑에 라인만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좀 더 선명해졌죠? 네. 좀 약간 진한 걸로 라인을 꺼주니까 좀 진해졌어요. 이렇게. 자, 짠! 됐습니다. 자, 오늘의 작품. 자, 끝났네요. 잘 따라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특강 한번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제가 패브릭 아트 그리고 또 팝아트 그리고 또 우리 팝아트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그 사람 얼굴 그리기. 예, 그러니까 아이들 얼굴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 얼굴 그리기.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가끔씩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계속 저와 함께 많은 시청을 해주시며 계속 더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패브릭 아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